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혈맹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이 말은 대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북한 핵이 동북아 평화 안정을 해치는 위협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북한과는 혈맹 관계를 맺어왔고 한국과는 25년 전에 수교했다며 남북한과의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61년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진 중조 우호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즉각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영언론 한국시보는 북한과의 무역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무역 활동이 안보리 제재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조치는 자칫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반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希望韩方重视中方正当关切，妥善处理有关问题，为中韩关系改善和发展扫除障碍。 시 주석은 중국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표시해 당분간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성입니다.